너보. 자, 오늘은, 자, 여러분, 이제 좀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전해드리려고. 다름이 아니고 낚시가 이제는 잘안될 겁니다. 자, 오늘 투데이 11에서 23. 지금 이 온도 나오는 게 이게 11도라고 나와 있지만 최저 기온이. 근데 오늘은 제 휴대폰에서는 8도가 찍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전에서는 뭐 7도가 찍혀 있었고. 그러니까 3일 전이죠. 정확하게 일요일 날. 아니, 그렇죠. 일요일 날 가서 제가 마루브라 비치에서 마지막 이제 겨울철이 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생선들하고 동물들은 겨울이라는 계절이 오게 되면 지방을 더 축적을 합니다. 지방. 그러니까 지금 산란기가 아니에요. 산란기 할 때는 산란하기 위한 필요한 에너지를 위해서 풀들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고, 산란기가 끝나거나 지금같이 이제 이런 그 산란기가 아니고 배를 따봐도 애들은 풀은 잘 먹는데 마릿수 조건은 좋아. 근데 배를 따봤는데 고니하고 이리가 짜고, 그럼 이건 산란기는 아니거든. 산란기는 아닌데 얘네들이 입질이 좋네. 이거는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타이밍이 바로 요즘 같은 현상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겨울철이 되기 전에 겨울을 낳고, 추운 겨울을 낳고, 그만큼 이때는 풀들이 다 얼어 죽기 때문에, 풀을 많이 섭취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빨이 먹어두는 시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낚시가 의외로 생각 예상 외로 더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랑 오늘부로 그 시기는 거진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11도, 여기서 나와 있는 건 11도지만 어제도 8도 찍었고 오늘도 뭐 7도 이렇게 찍었는데 바닷가는 더 춥다는 얘기예요. 물이 있으니까. 그리고 표면 온도는 그쪽에 있는 그 바람 많이 불죠. 그 기온이 물 수온보다 더 지금 춥다는 거예요. 그 저기 뭐야, 물은 11도가 아니에요. 물은 거진 20도 가까이에요. 20도 가까이인데, 지금 물은 20도 가까이인데, 기온은 11도란 말이에요. 한낮은 23도가 넘습니다. 23도, 29도 되지만, 새벽에, 그리고 밤에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밖에 나와 있는 풀들, 이런 게 밤새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이해 가시죠? 그러다가 다시, 내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가고 또 목요일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토요일 날은 한낮에도 22도. 이해 가시죠? 이렇게 하게 되면 풀들이 많이 죽어요. 그러면 애들이 먹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들은 뭐 이런 윌립에다 가서 날씨를 확인해서 처먹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아, 지금이 마지막 그더 먹어야 될 시점이다 해서 본능적으로 더 먹는 거예요. 근데 풀들이 지금 있는 곳은 또 바이팅이 더잘 되겠죠. 입질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겨울철이 됐을 때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일조량이 풍부하다는 뜻은 계속 햇볕이 들어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마루브라 비치 이쪽 구간에는 햇볕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이쪽 구간이면 어떻겠어요? 이쪽 직벽 지역 그 뒤쪽 구간은 햇볕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늘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풀들이 잘 자라질 않아요. 근데 이쪽 가도 입질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은 사람 손이 여기에 비해서 들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 나는 여유가 있고 사람 손 들탄 데 가서 좀 뭐랄까, 그렇게 난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마릿수 효과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잡으시면 돼요. 이해가죠? 근데 나는 뭐 계산을 정확하게 했고, 오늘은 여기가 좋을 것 같다 싶으면 겨울철에는 출하해야 하는 데는 이런 데입니다. 이런 데. 아시겠죠? 그러니까 겨울철에 특징이 있어요. 겨울철이 다가오면 생선들의 주먹이인 풀들이 얼어 죽고, 그 얼어 죽기 전에 그 생선들은 더 먹이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덜 얼어 죽는 곳은 어디예요? 풀들이 덜 얼어 죽는 곳은 일조량이 계속 비치는, 햇볕이 계속 비치는, 직벽 지역이 아닌 햇볕이 계속 비치는 지역들, 해가 항상 이게 있는 지역들, 그런 지역은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나마
풀들이 계속 있고 그 있는 풀들을 먹으려고 생선들이 그쪽에 집중될 수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더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면 그림판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바늘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바늘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바늘에 대해서는 저는 지나치게 요구를 해도 그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늘, 낚싯바늘. 바늘을 보면 바늘이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생긴 거랑 요거랑 요거랑 또 다르죠. 여기는 뚱뚱한데 여기는 또 얇잖아, 그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목이 길고 요거는 목이 좀 짧고, 그죠? 다르죠, 생긴 게. 그리고 이렇게 산발이도 있고, 어? 그리고 요렇게 이쁘게 이렇게 쫙 아주 그냥 동그랗게 된 것도 있고, 어? 그리고 뭐 이렇게 좀 갈치바늘같이 일자로 쭉 뻗어갖고 이렇게 쭉 나간 것도 있고 바늘이 다르죠. 왜 바늘이 다를까요? 요런 것도 있고 또 왜 바늘이 다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선의 입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해요. 생선은 손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둥이로 모든 것을 갖다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주둥이. 그래서 그 주둥이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표층에 떠있는 생선, 그리고 중층에 있는 생선, 바닥에 아예 밑에 가라앉아 있는 광어, 그리고 바닥에 살지만 뭐 그거보다 살짝 떠 있는 뭐 도미과 종류들, 그리고 아예 떠 있는 학꽁치들,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서 학꽁치 잡아먹는 킹피시들, 그 입 모양이 다 달라요. 그 입 모양에 맞게 바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요즘 다 그 뭐 감성돈 바늘 몇 호 썼다, 감성돈 바늘 몇 호 썼다 해서 감성돈 바늘이 무조건 다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감생이 바늘하고 뱅의 바늘은 약간 그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감성돈 바늘은 목이 좀 있는 편인데 뱅의 바늘은 그보다 목이 좀 작은 편입니다. 목이라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아까 명칭 설명한 게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게 바늘 허리라는 건데 바늘 그렇죠 여기 부분 요 부분이 길어요. 바늘 허리 부분이 감생이 바늘은 뱅의 바늘은 요거보다 이 허리 부분이 좀 짧습니다. 이해 가죠? 무슨 소린가? 왜 그러냐면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그림판으로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두꺼워. 이걸로 할까요? 잠시만요. 이거 제가 원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너무 두꺼운데. 오케이. 자, 바늘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바늘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아, 이건 또 너무 얇다. 바늘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그죠? 바늘입니다, 이게. 그림이 살짝 좀 떨어져도 이게 바늘이에요. 여러분은 이 바늘이 물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낚시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갯바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다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파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쭉 치고 본인이 여기 서 있어. 이렇게 하, 그림 잘 그리죠. 자,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 이제 찌가 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바늘이 이렇게 가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겁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내 생각 같은 선은 이렇게가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가 있을 것 같은데, 응? 어떤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럴 확률이 많죠. 이럴 확률이 많아요. 이럴 확률은 여기에다가 만약에 본인이 뽕돌을 만약에
이만한 봉투를 달았어. 직각으로 달았어. 이것도 제로찌가 아니야. 근데 내가 설명한 건 이게 제로찌입니다. 제로찌일 경우, 전유동일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한 5비 정도 돼. 아니, 5호찌 정도 돼. 그래서 한 파도 1m 정도 치는 데에서 5호찌로 갔다가 막 이 정도 봉투를 달았어. 바늘 바로 위에다가. 그러면은 이런 각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각도가. 뭐 거진 뭐 한 110도 정도 되겠죠. 여기 그 원줄과 그 목줄의 그 각도가. 근데 저는 이거를 추구하거든요. 이래야지 보통 평상시에 여기 파도로 인해서 떨어진 풀들도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좀 가라앉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근처는 파도가 세니까 떠있다가 포말에선 떠있다가 반탄유에선 떠있다가 반탄유 끝지점 가면 슬슬 본인의 무게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거랑 최대한 전유동 낚시는 동조를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확률이 많습니다. 바늘이. 자, 그러면은 다 돌아가서. 자, 오케이. 네가 말한 대로 바늘이 그렇다 치자. 근데 내가 여기서 왜 바늘의 그 모양과 그런 걸 얘기했냐면, 자, 왔습니다. 찌. 바늘 이렇게 있죠. 자, 생선이에요. 생선을 그려볼게요. 전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 전유동이에요. 전유동. 전유동 낚시를 하게 되면 생선들이, 제가 하는 전유동 낚시는 벌리를 하는 낚시가 아니에요. 밑밥을 치는 낚시가 아니에요. 오케이? 밑밥을 치는 낚시가 아니라고. 제가 하는 낚시는 약간 스나이퍼 개념이에요. 고기를 찾아가서 하는 낚시예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바늘을 만났을 때의 각도가 있습니다. 고기가 바늘을 만났을 때의 각도. 고기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이게 지금 그림을 좀 작게 그려야 되니까 고기 그리기가 애매한데, 고기는 이 색깔로 그릴까? 고기가 이런 식으로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거진 한 방향을 많이 보고 있어요. 생선 물속에 들어가시다 보면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원하는 그 전유동 낚시의 그거는 여기까지 내려와야 돼요, 줄이. 그렇죠? 그리고 바늘이 여기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만 확대할 겁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바늘은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물속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생선이 왔을 때 생선 입이 이런 식으로 먹을 것이다 라는 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어? 여러분의 생각. 근데 저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바늘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에이. 바늘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어? 생선은 여기에서 따먹을 수도 있는 거야. 생선은 만약에 내 찌가 내 찌 제로 찌가 수면 위에서 들어간다 싶으면, 수면 위에서 들어가잖아요. 내 찌가 그러면 아 입질이다 하고 좋아하잖아. 수면에서 들어가는 입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대상어가 떠서 이거를 먹고 내려가면은 찌는 들어가요. 이런 식에 있는 상태에서 대상어가 먹고 째면 들어가요. 그거는 수심이 내가 있는, 내가 그 노리는 수심층보다
실제 생선이 있는 수심이 더 깊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먹이활동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수심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여기 있는 찌가 가라앉는 겁니다. 수면 위로 가라앉는 거예요. 찌가 여기 있던 제로찌가 여기로 가라앉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얘도 먹이를 먹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럼 이 순간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은 이런 식이 되는 거고 여기를 더 확대를 하다 보면 여기를 더 확대하다 보면 여기를 더 확대하는 겁니다.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또 거꾸로 그랬네.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기의 입은 생선의 입은 이렇게 벌려지는 거예요. 여기는 묶였습니다. 자, 이제 답 나왔어. 아직도 이해를 못해? 왜 뱅의 바늘이 목이 짧은가? 요 구간을 목이라고 했잖아, 목. 바늘의 목이라고 했잖아. 생선은 어떤 애였어요? 주둥아리는. 손발이 없기 때문에 존나 예민하다고 했지.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이 예민한 부분에 쇠가 걸려. 먹으려고 하는데 이질감이 느껴져. 이런 식으로 먹다 보니까 보통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입질은 찌가 들어가는 입질 아니야. 찌가 들어가는 입질은 뭐야? 내가 있는 바늘이 대상어가 있는 안전한 지역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어가 이거를 먹고 이거를 먹고 밑으로 내려가려던 그 상황에서 찌가 수심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런 식으로 먹게 되면 어? 야, 모가지가 기니까 모가지가 이 부분이 기니까 이 새끼가 이거 이질감을 느끼는 거야. 어? 그러면은 자, 그래서 조구업체가 만든 게 뱅의 바늘입니다. 줄 이거는 이제 찌 그냥 대충대충 그리는 겁니다. 또 그 괜히 나한테 시비 걸지 말고. 아이 또 왜 이래. 바늘 목이 짧아. 아 이거 좀 크게 그리자. 바늘 목이 짧아. 자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줄이에요 이제. 아 왜 이래 색깔이. 아 이건 또 색깔 이걸로 하면 되고. 자 이거는 목줄이에요. 목줄. 이해 갔어 이제? 아 야 목줄이 주는 이질감도 있잖아. 물론 목줄이 주는 이질감도 있습니다. 근데 쇠보단 덜해요. 쇠보단 덜하다고. 여기에 들어가면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거야 얘가 한 입에. 어? 근데 바늘이 이게 길어버리면 바늘 목이 길어버리면 한 입에 못 먹어요. 어? 무조건 감성돔 바늘이 무슨 씨부랄 거 다 한국에 미쳐갖고 감성돔에 미쳐갖고 감성돔 하니까 감성돔 바늘 오고 썼습니다. 이 지랄 하는 게 뭐 대단한 거 같지. 고기 좀 알고 쓰세요. 생선의 그 특징을 좀 알고. 블랙이 입질 예민한 건 인정합니까? 블랙이 드라마보다 입질이 예민하다 안 예민하다. 나는 드라마가 입질 예민하던데 본인은 블랙을 많이 못 잡아본 사람이에요. 예민한 시점에서는 아무 때서나 블랙 입질이 예민한 건 아니에요. 산란기라든지 지금처럼 겨울철에 살을 찌기 위해서 입질을 할 때는 입질이 예민하진 않아요. 하지만 겨울 시기가 오면은 진짜 예민해집니다. 눈도 시력도 좋고 얘네들 시력이 엄청 좋아요. 시력도 좋고 단체 생활을 해요. 단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저쪽 그 내가 아닌 다른 생선이 어떤 거에 놀람을 일으켰을 때 같이 도망간다는 뜻이에요.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드라마는 그러진 않아요. 어린 새끼일 경우는 단체 활동을 하지만 일정 그 사이즈 이상이 돼버리면은 단체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단체 활동을 할 때는 보긴 봐요. 저도 이제
큰 형님 말도 듣고, 저도 이제 한 10마리 내외 쪽으로 무리지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 행동은 어떤 행동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평균입니다. 평균. 평균적으로 무리지어 다니진 않는다. 블랙도 한두 마리 다닐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평균적으로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입질을 좀더 받고 정확하게 자기가 후킹을 하려면 바늘 목이 짧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서 좀 잘난 척좀 하려고 씨발 감성도 바늘 오후 썼다? 아구창을 찢어버려 그냥. 저도 모르면 좀 다른 사람이 뭔가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거를 따라하기 이전에 그 내면에 있는 뜻을 파악을 해야지, 뜻을. 이거는 감성돔하고 뱅에돔은 생긴 것부터 달라요. 보여드릴게. 감성돔은 주둥아리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감성돔은 보기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둥아리가 상당히 커요. 지금 이게 좀뭐 벌린 거 없나, 입이? 여기 보면 이제 미노우도 지금 물고 쳐나왔는데, 이 주둥아리가 이게 벌어지는 게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감성돔 자체는. 이 주둥아리가. 근데, 자, 뱅에돔을 보여줄게요. 자, 또 사이즈 좀 작은 걸로 나와서 그 지랄한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 뱅에돔은 자 요거랑 자 이게 비교가 되려는지 몰라도 이게 지금 뱅에돔은 자기의 그 체구에 비해서 입이 상당히 작아요. 아시겠죠? 근데 감성돔은 그렇지가 않아요. 감성돔은 입 주둥아리가 큰 편이에요. 왜 이게 여기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이게 아, 지금 인터넷이 잘안돼 갖고 아니야. 사진이 하나 달랑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봐도 이 감성돔, 지금 그 사이즈에 비해서 입 크기하고, 뱅에돔의 사이즈에 비해서 입 크기는 다르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예? 보이죠? 확연히. 여러분이 좀 찾아보세요. 인터넷으로. 뱅에돔의 그 사이즈하고 감성돔의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입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입 크기가 다른데, 이 크기가 다른데 바늘은 똑같은 걸 쓴다? 그러면 바늘이 만들 이유가 아니면 모든 바늘을 다 감성돔 바늘을 만들지. 광어 잡을 때도 감성돔, 우럭 잡을 때도 감성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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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돔. 여기선 쳐주지도 않는 거예요, 감성돔. 내가 볼 때는 블랙보다 더 맛없는 게 여기 있는 불임이에요. 뭐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해 가시죠? 그리고 자 하나 더, 이건 보너스로. 여러분이 내 그거를 보면서 좀 여러분의 그 낚시에 그 여러분을 속이는 사기꾼들, 그 구라꾼들, 그 새끼들을 갖다 까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새끼들한테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 수 있게. 자, 하나 더. 입질의 형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입질. 찌가 들어가는 건 어떡한다고 했어? 찌가. 찌가 들어가는 형식의 입질은 내 채비보다 내 채비에 있는 그 바늘보다, 내 채비의 바늘보다 생선이 머무는 아니면 생선이 안정적으로 그 유지하는 수심층이 더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입질을 보이는 거고, 만약에 참 재밌게 본인이 뭐 전유동의 고수야. 되게 예민한 찌를 쓰고 되게 자연스럽게 해. 근데 찌가 하나도 안 움직여. 그냥 찌가 막 이렇게 그냥 싹 떠댕겨. 근데 이제 감을 때 돼서 감아 보니까 생선이 달려 있어. 어?
찌는 전혀 하나도 물속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찌는 물속에 들어가질 않았는데 어떻게 다 걷어보니까 생선이 걸려있다 이거야. 이런 경우 있으시죠? 이건 뭐야? 생선이 머무는 수심층과 생선이 머무는 수심층, 생선이 여기 있어, 생선이 머무는 수심층과 내가 그 저기 뭐야 낚시로 갔다 하는 그 채비의 수심층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입질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면 찌는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질감을 느끼면 찌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요 밑에는 찌 스토퍼라고 있습니다. 녹색으로 된 게 이런 형광색으로 된 찌 스토퍼가 요즘에 왜 나오는 이유는 이 찌 스토퍼의 움직임, 찌 스토퍼가 그 조류에 의해서 살짝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질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찌 스토퍼가 어느 순간 되면 이 찌 스토퍼가 옆으로 쫙 찰 때가 있어요. 이건 입질이에요. 찌는 가만히 있지만 찌 스토퍼만 보고도 할 수 있는 게 낚시예요. 이게 이런 것도 하나의 입질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목줄지 개념입니다. 목줄지. 목줄지는 또 이게 목줄을 띄우는 개념인데 이거는 그 찌는 아니기 때문에 찌 스토퍼에 그 빨려나가는 그거 뭐라고 해야 되나 찌 스토퍼의 움직임을 보고도 그 찌 스토퍼의 그 조류가 만약에 찌스토퍼를 항상 이쪽으로 당겼는데 어느 순간 찌스토퍼가 일로 간다? 그건 입질이에요. 찌는 가만히 있어도 그 입질이라고. 근데 이런 곳의 특징은 수심이 얕아. 수심이 뭐 2m나 뭐 1, 2m야. 이런 데서는 찌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스토퍼. 스토퍼를 볼 수 있으면 스토퍼를 보고 잡는 거고 스토퍼를 못 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살짝 견제를 하다 보면 바로 입질이 오죠. 이런 데는. 무슨 소린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찌의 그 입질은 찌는 항상 들어가야지 맞는 거다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입질 받았다고 수심이 저기 좀 너무 깊은가 해갖고 뽕돌을 달고 있으면 뽕돌을 띄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목줄을 더 짧게 자른다든가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목줄을 잘라버리면 우리가 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거진 2D예요. 2D. 수직적인 부분만 설명하는 건데 만약에 이 3D로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여기가 머리예요, 이게. 그리고 내가 낚시하는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그 훑는 범위가 목줄의 길이 따라 또 나눠집니다. 훑는 범위가. 목줄이 짧으면 그 탐색하는 구간이 적어져요, 그만큼. 그래서 목줄은 길게 하되 거기다 뽕 얕은 수심일 경우에요. 얕은 수심일 경우 목줄은 길게 하되 뽕뚫은 물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줄을 짧게 해버리면 탐색하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입질 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오케이? 아, 두서없이 막 설명했습니다. 이것저것 감성돈만원이 다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좀 있어갖고 그거 좀 했고 정리를 하자면 또 겨울철에 그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출조하는 거에 좀 참고를 하시고 출조를 하시다 보면 좀 더 좋은 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이상.